여러분 영업 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에나 방해받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쓱 하고 스며드는 느낌인데 피지 모공 수분은 쫙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약간 천재 만재 같은 느낌. 저 이거 쓰고서 무겁다라는 거, 끈적인다, 답답하다라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우리 몰랑이분들 봄에 쓰던 스킨케어 그대로 똑같이 쓰나요? 그런 몰랑이분들 손 당장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죠 설마? 그렇나요? 아닌가요? 저는 봄이랑 여름철이랑 스킨케어 조금 다르게 써주는데 우리 몰랑이분들은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써주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덥지 않나요? 그쵸? 와, 잠깐 나갔는데 땀이 미친 듯이 나고요. 너무 덥고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화끈화끈 미칠 것 같아요. 요즘 날씨 왜 이래요? 다들 공감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킨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색조도 좋아하지만 스킨케어는 확실히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 오늘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뭐가 고민이에요? 모공, 아까 얘기했었던 땀, 피지, 수분, 트러블 다 같이 고민일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몰랑이분들이랑 같이 수다도 떨어보면서 제품 추천까지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몰랑이분들한테 제품을 추천하고 제품을 소개할 때 나름 정말 깐깐쟁이로 열심히 제품을 고르고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계절도 고민하고 피부 타입, 스킨케어 루틴, 궁합까지도 맞춰보면서 화장품 간에 성분이 부딪히지 않는지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항상 제품을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계절마다, 피부 타입마다, 스킨케어 루틴마다 다른 제품 쓰라고 하잖아요. 봄이랑 똑같은 스킨케어 제품 쓰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제품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 화장품은 스킨케어 타입, 피부 타입, 계절 타입 크게 타지 않는 화장품으로, 이거 제가 봄에도 보여드렸고요. 여름철에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지나고 가을철까지도 무난한 제품이다. 피부 바이 피부,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화장품 간의 궁합이 약간 타지 않는 제품이다. 그래서 약간 각 잡고 영업하고 싶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요거 드럭스토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저도 영업당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약간 깐깐하게 쓰는 분들한테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하는 건데, 여러분 영업당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자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사용감 자체는 정말 무난하거든요. 제형은 진짜 무난해서 뭔가 루틴에 따라서 방해받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약간 공기처럼 어디에나 방해받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쓱 하고 스며드는 느낌인데, 피지 모공 수분은 쫙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아침에 쓰면 화장이 잘 먹고 저녁에 쓰면 그냥 정말 수분감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천재 만재 같은 느낌. 정말 약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서 저는 써보고서는 아, 이런 게 진짜 휘뚜루 마뚜루로 잘 쓸 수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고효능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건 이런 피부에 조심해야 돼요, 이건 요렇게 격일로 써줘야 돼요 라고 약간 주의사항을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입니다. 여러분, 에스네이처의 진정 촉촉 천지만재 세럼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저희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 매니저님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아랑님 이거 에스네이처 굉장히 좋아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약간 흘러가는 대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드럭스토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화이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냥 뭐 추천해주셨으니까 그냥 가볍게 써봐야지 라고 했는데 뭐야,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 통을 다 비워가지고 얘는 지금 공병이고요, 한 통은 지금 저의 남편이 까가지고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쓸 수 있는 세럼이라 저도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봄부터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 4월부터 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4월부터 지금까지 쭉 쓰면서 그냥 뭐 하나 불편했던 적 없이 그냥 후뚜루 마뚜루 나도 모르게 쓱쓱쓱 가지고 다녔던 세럼이에요. 그냥 출장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냥 나도 모르게 쓱쓱쓱. 이 세럼은 사실 두통을 까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에스네이처 세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도 에스네이처 세럼 써야 되는데 이걸 왜 가져가냐, 나도 이거 써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그럼 한 통 까서 주겠다 해가지고 이 한 통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한 통을 까가지고 쥐어주고 이 한 통을 제가 집에서 탈탈
탈탈탈 비웠었던 세럼이거든요. 서로 이 세럼 하나 가지고 내가 가져가니 네가 쓰겠니? 이거 집에서 써야 된다고 약간 티격태격 했었던 그 세럼인데 그때 조금 느꼈어요. 아, 둘 다 진짜 잘 쓰던 세럼이구나. 그냥 각자 스킨케어 하니까 몰랐었지. 아, 둘 다 진짜 잘 썼구나라는 거를 그때 여행 가면서 느꼈었던 제품이에요. 유분감은 없고요. 보통 이런 워터리한 세럼이라고 하면 엄청 가볍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가볍지만 수분감이 쫀쫀하게 느껴져가지고 또 그렇게 엄청 날아가는 제형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같이 약간 건성 타입에게도 괜찮고 수부지 분들은 또 이 제형감이 약간 워터리한 느낌이 또 들어가지고 좋아할 만한 제형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쓸 수 있는 세럼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이 제품을 진짜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성분을 찾아봤는데 안에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피지, 모공, 수분의 좋은 삼박자를 제대로 갖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스쿠알란 성분은 건강한 올리브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0.2% 정도 소량만 추출을 할 수가 있는 성분이라서 귀하게 얻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 스쿠알란 성분이 피지 구조랑 비슷하거든요. 피지를 조절해주고 모공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쓰시던 스킨케어 루틴에서 에스네이처 세럼 하나만 추가해도 괜찮다 보니까 스며들듯이 다 잘 맞는 제형이라서 피부 스킨케어 루틴,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요. 주르륵 물같이 흐르는 토너의 제형은 아니고 조금 더 농축된 제형감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 무겁지 않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쓰고서 무겁다라는 거 끈적인다, 답답하다라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써보시고 저한테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저 댓글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가볍고 산뜻하고 마무리감이 촉촉하게 워터리한 느낌만 느껴지다 보니까 수부지, 지성, 남성분들, 피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저같이 진짜 여름철에도 피지만 많이 나오고 건조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가볍게 레이어링 해주듯이 쌓아주면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사용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또 수분을 쫀쫀하게 채워줄 수 있는 뭐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되어 있으니까 나는 피부가 민감해요, 예민해요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 크림입니다. 기획 세트 안에는 스쿠알란 수분 크림이랑 미니 수분 크림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휴대용으로도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저는 한 통을 지금 거의 다 비워서 약간 쪼글쪼글쪼글해져 있기는 해요. 이거는 화해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고 드럭스토어에서도 인기가 진짜 진짜 많아요. 저는 한 통을 다 비워보면서도 불만족스러웠던 거? 뭔가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했던 적도 없었고 디바이스 기기 뭐 괄사랑도 굉장히 궁합이 괜찮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킨케어 루틴은 이렇게 맞춰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뭔가 세럼이랑 크림, 앰플이랑 크림 이렇게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데 세럼이랑 크림 같이 사용해줬을 때 시너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걸 느꼈고 세럼이 굉장히 워터리한 타입이잖아요. 요거 위에다가 크림을 사용을 해주니까 크림이 뭔가 수분막을 쫙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크림 같이 사용을 해줘도 괜찮아요. 더 시너지가 높아지는 느낌이고 수분을 약간 쫙쫙쫙쫙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약간 천재만재 같은 수분크림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고 이거는 뭐 드럭스토어 가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접근성에서도 약간 천재만재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스쿠알란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피지랑 모공 조절 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해줬을 때 시너지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 알려드리는데요. 그러면 세럼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몰랑이 분들도 있잖아요. 얘가 수분감이 더 느껴져요. 크림까지 같이 사용을 해주는 게 조금 더 보습감이 느껴져서 좋다. 처음에는 저 불투명이라서 약간 꾸덕한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 엄청 가벼운 젤 타입의 약간 푸딩 같기도 하고요. 워터리하면서도 발림성 자체는 진짜 무난해요. 그냥 뭔가 무난함의 그 자체? 그냥 정말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는 그 자체의 수분크림? 수분크림보다는 뭔가 수딩 로션 느낌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바르고 나서는 마무리감에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보습감에서는 크림의 보습감, 뭔가 제형감에서는 로션의 제형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뭔가 한 겹 막을 싹 씌운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바르지 않은 쪽은 그냥 거칠거칠한 느낌인데 바른 쪽은 한 겹 막이 싹 씌워져가지고 화장이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뭔가 베이스가 준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화장하기 전에 써도 괜찮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무난한
편하게 쓸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를 해봤거든요. 원래 항상 맞춤형으로 이건 이런 피부한테 써야 돼요, 이건 이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공, 피지, 수분을 3박자 다 잡을 수 있으면서도 정말 흘러가는 대로 진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정말 누구에게나 다 잘 어울리는 세럼이랑 크림이에요. 봄, 여름, 가을철까지 정말 휘뚜루 마뚜루 쓸 수 있는 수분 세럼 그리고 수분 크림이니까 여러분 써보시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계절 내내 찰떡궈가 같은 느낌이니까 여러분들도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인 프로모션이, 세럼을 구매를 하면 세럼 리필을 주면서 크림을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세럼을 구매를 하면 세럼에 세럼 리필 그리고 크림이 같이 가니까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건조하신 분들은 크림에 크림 붙인 이 프로모션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 더보기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라인에서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랑 마스크팩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올리브영 가셔서 또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